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모처럼 저희 토마토 증권톤 찾아주셨네요. 앞으로 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수출로 훨훨 나는 화장품주 상승세 지속될까? 화장품주는 지난해 1분기 실적 시즌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상한가 한번 빵 갔어요. 맞습니다. 예, 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주의 실적 개선이 계속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규모 화장품 계속 확대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매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확대폭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색조 쪽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가 작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 그 트리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에 대한 전망들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좋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번 이제 이전에 리포트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 분기에도 최대 실적이다 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22일에 나왔었던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화장품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수출 기조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산업의 성장 기조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화장품 산업의 이런 기조 자체가 저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게 만약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별로 못 가겠네라는 흐름이 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지역에서도 화장품의 거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런 OEM이나 ODM 쪽과 연관되어 있는 주요 또 이제 기업들이 또 각각의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 데이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넘버가 찍히면 산업적인 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전반적으로 호황이군요. 전 세계 4위 규모라고 데이터를 주셨고 또 1000억 원 이상 생산 기업이 12개로 증가했다는 것도 화장품 산업이 좀 의미 있게 그렇죠.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의 4위 규모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고요. 최근에 특정 지역에서는 뭐 1위나 2위 기업들 이 나라인 뭐 프랑스도 제치고 뭐 일본도 제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대한 약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아마 이제 엔터적인 부분과 컨텐츠적인 부분이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식품 쪽에서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화장법의 좀 특징은 색조 쪽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각 나라마다 화장품의 이런 특색들이 상당히 다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순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 금액 자체도 절대적인 천억 자체를 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강세 흐름들을 보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뷰티가 돌풍을 일으켰던 때가 2015년 그때 당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 쪽에 잘 팔렸고 네. 또 혁신 상품이 쿠션이랑 마스크팩이 얼굴에 촥 달라붙는 그게 그렇죠. 네, 그때가 핫했죠.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의 K뷰티 돌풍의 배경은 뭘까요? 지금의 배경은 일단 색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젊은 층에서의 빠른 SNS를 통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주신 게 과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토리가 다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외 지역에서의 성장 기조가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약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지역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뭐 지금 제가 방송에서 4대장으로 불리는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로드랩 이런 쪽이 다 미국, 중국, 유럽 쪽에서 굉장히 약진을 해놓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면 이제 니들샷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VT라는 종목도 일본에서의 압도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쪽에서의 HMB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다 네. 그런 쪽이 이제 수요가 이제 그 각각의 기적들로 좀 퍼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로드샵을 기반으로 좀 스토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저가 브랜드에서의 이런 HMB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풀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인디브랜드 쪽에서의 이런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신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OEM, ODM 쪽이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관련된 실적에서의 약진이 나왔던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마스크팩이나 이렇게 붙이는 쪽에서의 이슈가 있더라면은 지금은 색조 쪽에서 특히나 립 제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선 제품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는 색조와 립 제품 중심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색조 잘 뽑고요. 2015년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화장품들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네. 높아졌습니다. 색조 잘 뽑고 또 기초도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네. 선블록도 정말 괜찮습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도 또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HMB라든지 다이소라는 이런 유통 채널들의 활약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면은 간밤에 이제 엘프뷰티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거든요. 18%. 예. 그러니까 사실 다우존스의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연 이제 돋보였던 게 이제 화장품인데 엘프뷰티가 저가 브랜드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회사의 제품이 한 6달러 정도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업체가 한 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좀 큰 대형 회사의 그런 고부가 제품 같은 경우는 20달러 이상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런 기조만 보더라도 HMB가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하는 백화점 대비했을 때 그런 제품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도가 우리나라 올리브영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MB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프랑스 법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굉장히 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주가가 4,000원대에서 이제 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스토리 자체가 텍스 리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양대산맥으로 실적을 많이 끌어줬던 거는 피부 미용에 대한 그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와 올리브영에 대한 독점적인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스토리로 사실 움직였거든요. 네. 그만큼 HMB 쪽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입점에 대한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HMB에 대한 영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이소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가격이 싸지만 이게 화장품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비싼 걸 쓰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가의 상품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좀 주요 국가에서의 수입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이제 과거에는 빌보드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그런 횟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요즘엔 막 신인 걸그룹들 들어오면 막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들이 색조 화장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팬들이 사준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더현대 백화점 가보시면은
줄이 막 엄청나게 서 있어요. 아침에 가보시면은. 그게 다, 아티스트들이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팬사인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지하철 여기 엄청 길거든요. 거기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인기도가 많이 높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H&B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거에 대비했을 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 채널에서 바로 이제 구매하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채널에서 그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요도들이 화장품 업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격 파괴가 혁신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샤넬의 헬시핑크라는 그 립밤이 있는데 저도 네. 갖고 있고요. 제가 주변에 선물도 많이 했어요. 그게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연예인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이소에서 3,000원에 나왔어요. 근데 원래 가격은 거의 6만 원인데 그죠, 엄청 비싸죠. 3,000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판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자, 그렇다면은 주목할 만한 종목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투자 전략은 화장품은 단연 이제 색조 OEM, ODM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창업적으로도 그 혁신적인 성공을 하려면 뭔가 파괴를 해야 되거든요.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피부를 벗길 정도로 뭔가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색조 OEM, ODM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 대형 화장품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저는 이제 OEM, ODM 쪽을 먼저 보시고 H&B를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단 수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이 강한 쪽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과거에 이제 중국발이 굉장히 강했을 때 강했었던 종목군들도 이제야 막 좀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중기적인 이상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4대장을 좀 집중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SNS 채널과 이런 이제 브랜드력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워낙 많이 올랐고 또 기간 자체도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버가 꺾이면 확실하게 빠르게 이 열기가 식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에 대한 이런 넘버가 MOM 월 단위 기준으로 조금 조금씩 추적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그 흐름들의 추이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월간 단위로 몇 퍼센트 성장이면 성장 유지되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이제 글로벌 평균에 대한 성장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든 게 특정 기업들마다 주력적으로 이제 진출해 있는 그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CNC 인터내셔널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에서의 성장률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공통적으로 뭐 3%다 5%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4대장 꼽아주셨고요. 또 CJ 올리브영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이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캔들의 일봉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고가 기준으로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캔들 자체가 꽉 차있다고 생각해보시면 5일 이평선이랑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점에서도 상당히 올라왔죠.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도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려져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면 또 이게 끌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기 차익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캔들 자체가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고 또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에 대한 이런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